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연어 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님 초대 요리나 주말 요리로 또 어울리고요. 물론 드시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드시면 기분도 좋고, 냉장실에 미리 넣어놓으시면 해동되거나 아니면은 봉지째로 물에 조금 담그셔도 되고요. 먼저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. 마요네즈 4스푼이고요. 여기는 양파와 4스푼이면 양파는요 한 50g 정도만 넣으면 돼요. 이건 다 넣으면 많고, 자, 이게 반 개는 좀 이따 같이 쓸 거고요. 중간 양파의 4분의 1개고요. 한 50g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양파에 이런 투명한 막 때문에 미끄러워서 이제 다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좀 벗겨내시고, 자, 양파가 좀 씹혀도 되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요 설탕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좀 듬뿍 넣고요. 식초도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자, 후춧가루 조금 넣겠습니다.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으로 뭐 한 반 개 정도. 청양고추 한 개만 준비했거든요. 여기 타르타르 소스에 좀 매콤하게 넣고 먹으면 좀 더 맛있어서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실은 조금. 잘게 썰어서 이 소스에다가 넣겠습니다. 무순이 있어야 됩니다. 무순이 여기에 쌉쌀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게 연어하고 어울리거든요. 저거. 이 새싹은 제가 그냥 부수적으로 옆에다 같이 넣고 그냥 샐러드처럼 먹으려고 샀고요. 양파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파프리카는 또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또 이거 두 가지만 말아서 드셔도 되거든요. 길이를 조금 맞추겠습니다. 조금 얇게 채썰어 줄게요. 이게 양파가 지금 햇양파가 나올 때 되면 이 양파도 많이 미끄럽거든요. 겹이 그게 있어요. 막이 있습니다. 이 막이 되게 이렇게 미끄러운 게 좀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미끄럽거든요. 그래서 조금 썰 때 조심하시면 돼요. 손 안 다치게. 양파 한 반 개 하고요. 파프리카는 조금씩만. 키디를 어느 정도 맞춰줄게요. 파프리카는 여기서 이렇게 썰면은 칼이 잘 들 때는 또 잘 썰리는데요. 칼이 좀 잘 안 들면 이렇게 안쪽에서 써는 게 더 잘 썰립니다. 먹고 남은 피클이거든요. 피클이 있으시면 왜 그 원래 그 훈제 롤 만들 때는 그걸 넣잖아요. 케이프. 그 후추 열매를 소금에 절인 거거든요. 그거 맛은 그냥 짭짤한 열매 맛입니다. 그게 없으신 분들은 그럼 이렇게 피클을 이렇게 대신 좀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이게 이제 간이 맞는데요. 조금 더 짭짤하게 하시고 싶은 분은 또 여기 소금을 조금 더 간을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좀 상태가 좀 찢어지거나 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이대로 마르시면 돼요. 결이 좀 떨어지고 해도 이대로 말면 되거든요. 좀 이렇게 잘라서 좀 늘리면은요 한 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무순 좀 넉넉히 넣고요. 양파 조금 넉넉히 넣으시는 게 또 개인적으로 또 전 이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말면 됩니다. 아, 여기다가 이거. 피클을 한두 조각 정도 잘란 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말아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좀 건드리면 좀 찢어지는 거 있거든요. 자, 이거 피클 이렇게 또 말아 놓겠습니다. 아니면 이렇게 너무 잘 찢어진다 싶으면은 제대로 소스만 만들면 이렇게 야채는 썰어서 이렇게 말면 되니까 쉬운 편에 속합니다.
오늘 저는 연어가 결이 잘 찢어져서 그냥 이대로 하는데요. 연어가 상태가 좋은 건 이렇게 잘라서 하나 가지고 좀 늘려서 두 개를 말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말아서 준비해 놓겠습니다. 양파, 이렇게 남은 재료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이렇게 소스를 끼얹어 주시면 돼요. 가정에서도 이렇게 오붓하게 연어롤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